여수로 갑니다. 김치. 5분만에 도착합니다. 몇 시쯤 와야 살 수 있어요? 그만 좀 보세요. 가이드가 바뀌었습니다. 고시원 뷰. 숙덕 맛이다. 가이드가 빨라요, 빨라. 와, 이게 얼마만에 휴게소. 휴게소 하면 먹거리죠. 꽈배기 밤빵? 휴게소 하면 그냥 호두과자였는데. 아니면 우동, 라면. 우리 도착하면 바로 밥 먹을 거 아니야, 그치? 3시간 후만 도착. 그래도 간단하게 먹어. 뭐, 아니, 뭐 드시려고요? 타코야끼 하나랑요. 근데 여기 사이즈요? 아, 우리 초시려서. 이거 토네이도 핫도그?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죠? 오늘 여수로 갑니다. 여수! 여수! 드디어 여수 도착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고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 분위기가 훨씬 난다. 사대회랑 꼬막이 메인이야. 아, 여기가 10개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나왔나봐요. 여기에 비비는 거? 흔들어. 여기다 딱. 그리고 여기다가 국을 담아. 메인을 먹어야 됩니다. 참기름 넣고 섞어 드시면 되시고요. 꼬막장은 무생채들 이렇게 김이랑 넣고 어. 서대회 김 참기름. 오, 맛있겠다. 오. 부드럽네? 오, 왜 많이 넣고 와. 갓김치. 맛평가. 짱입니다. 2차전은 꼬막 비빔밥. 이 무생채를 같이 넣어야지 맛있대요. 이렇게 탱글탱글하죠. 진짜 맛있겠다. 즐겁고 행복한 여행. 위아야. 다음 코스는 오션뷰 카페. 동백꽃도 피었다고 합니다. 갈치조림을 먹을 것인지 백반 정식을 먹을 것인지. 카페 가는 길에 여기서 9분인데 거기에 갓 버터 도넛스 가게가 있어요. 내가 원래 도넛스 막 안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는 윤기가 잘잘잘 흐르고 속안에 버터크림이 가득해. 잘 배부르다고 하지 않았어 방금? 나 한 그릇밖에 안 먹었어. 저를 따라오시면 5분 만에 도착합니다. 여기 귀화 좀 봐봐. 되게 멋있어. 7개의 갓버터 도넛은 18,000원. 콘 7개는 19,000원. 밀크티는 5,000원. 하루에 30박스 한정이래. 벌써 보이네. 옥수수 도넛은 몇 시쯤 와야 살 수 있어요? 12시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12시? 12시 이전에? 진남만도 되게 멋있게 생겼다. 여수 수산시장 가야 되고 교동시장. 그만 보고 오세요. 여기 내일 또 올 거니까 따라오세요. 벽화마을로 이동하실게요. 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슨 다리? 좌수형 다리. 브라치 빙고 갓버터 도넛스. 어머, 되게 잘생기셨다. 첫날부터 너무 힘을 빼면 안 돼. 대표적인 벽화 두 개만 보고 다시 가실게요. 아이고. 분위기가 다 이렇다는 거. 아니요. 그렇지. 어, 가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일행 같아 지금. 여수 바다의 뷰를 볼 수 있는 카페인데 이름이 프롬나드라는 카페예요. 1인 1메뉴 주문해야 되고 식물원이 있어서 입장료 100원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케이크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와, 넓다.
아, 오션뷰. 일로 오세요. 동백나무 둘레길 지평선 계단 야외 데크로 이어지는 B1층이고요. 1층 가면 카페 있고 여기가 1층입니다. 저쪽에 이제 선큰가든. 5위층 올라오면 카운터도 둘레길, 그 다음에 루프탑 노키즈존. 아, 이게 야외랑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와우. 아, 여기가 둘레길. 와. 해풍 쑥 라떼. 쑥스럽대? 응. 얼그레이 케이크 이거고. 응. 반반 아이스크림. 응. 향아 먹자. 가이드님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그쵸? 자, 이따가 나가실 때 저희 주문이 팁 꽂아주시면 됩니다. 집중 어텐션. 자, 여기서 5시 20분에 출발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여기서 실컷 즐기시고. 이게 진짜 신맛있네. 오, 이거는 진짜 이거 쑥 되게 맛있다. 아, 쑥떡 맛이다. 딱 쑥떡 맛이다. 와, 맛있어? 맛있어. 되게 고급스럽다. 쑥인데.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실 코스는 여기 낭만 밤바다 크루즈입니다. 거북산 대교, 오동도, 여수 밤바다 야경 돌고 다시 놉니다. 건너편에 미남 크루즈도 있다. 나 저거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정문 780명까지. 자, 가장 좋은 스팟으로. 밀려 나온다, 밀려 나온다. 미쳤다 이거 지금. 그게 바로 마이더스. 마이더스. 몇 분데? No. 와 함께 걷고 싶다.